이게 아주 계속 냄새 일단 이거 진짜 마음에 들어요? 향부터 거리예요. 향으로 거리 맞고. 향으로 걸치고 가는군요. 와, 일단은 그 비주얼적으로도 이제 꽃이 확 폈네요. 너무 아름답네요. 페퍼로니 햄 같다. 그죠. 아, 이제 국물맛 한번 보겠습니다. 야, 지금 흥분이 돼가지고 이게. 네. 야, 국물이 어떨지. 국물이 들어갑니다, 일단. 국물! 에이, 너무 방송국에 오바하니까. 이거 지금 오바예요? 자. 안 먹어봤으나 말하지 마. 아직 뭐 드셔보셨어요? 아니요, 뭐 안 먹어보긴 했지만. 오빠 안 하고 오빠 헤쳐가고 막 그러잖아. 그런 거 나쁜 거예요, 형님. 뭐 뽀뽀에 달콤한 키스해 뭐 그런 거 모르잖아요. 드셨다고요? 아직 안 드셔보셨는데 그런 말을 하세요. 다 했다고, 다 했다고. 아, 일단 곱창이랑 조화가 좀 맞는지. 야, 그러니까. 아, 곱창 보고 있습니다. 야, 이거 와이프랑 제가 야식으로 많이 해먹는 거거든요. 네. 한잔, 소주 한잔 할 때. 자, 전골에 들어갔을 때 곱창이 어떨지. 어, 친구요. 아, 예. 주연 선생님. 아, 본격적으로 팔고도 붙이고 땀 닦고. 시작 앞들었습니다. 시작 앞들었습니다. 시작. 나 이래 오는 거야. 시작. 그냥 먹는다. 그냥 먹는다.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세요. 방송하고 상관없습니다 이제. 이미 방송 안 합니다. 뭐? 아, 저 사람. 아, 뭐. 예. 어우. 야. 어? 그 뭐 덩어리가 하나 있네? 뭐지? 아, 맞아. 덩어리 틀었지. 아, 이거 썩었어. 안 돼, 안 돼. 그거는 한 입만 어려워요. 살짝 잘라주십시오. 집안 낮은 거 봐. 튼튼해. 절대 안 쓰러지겠다. 아. 와, 나 이거. 자, 구원 무하고. 아, 곱창, 곱창. 니들 왜 이렇게 뭉쳐 있어? 김치. 아, 좋아. 진짜 맛있겠다. 씨. 야, 이게 들어가. 이거 어떡해. 온도 체크. 사랑의 온도라고 하죠. 네네네. 자, 한 입만! 오랜만에 스네이크를 한번 보여드리네요. 어, 아나콘다. 위에서 아래로. 아, 그러지 마. 너무 동물적으로 보이지 않나? 아, 다시 언젠가 하자. 이게 아주 계속 쏘여. 웬일이니. 야, 최고의 먹방입니다. 이겁니다. 아, 마음에 들어요? 올드바이였으면 35년 정도 안 나갑니다. 35년짜리야. 이것만 넣어준다면 35년도 살 수 있어요. 아니, 그 무 어때요? 무. 아, 무가요? 네. 그게 그 전골에서 익히면 좀 푸석푸석하게 익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다 살아있어요. 쫄깃함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구워서 한번 들어간 게 약간 신의 한수 같은 그런 느낌. 네. 와, 너무 좋아요. 네, 좋습니다. 야, 근데 뭐 그래, 너도 한번 해보자. 너 뭐냐? 그러니까, 아, 그치, 예, 그 맛봐야죠. 그 맛봐야죠. 사실 나물이 냉동실에 들어가면 잘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지금 김치나물입니다. 김치나물. 김치나물은 무슨 김치죠? 김치하고 나물하고 이렇게 버무렸나 봐요. 아, 그래요? 아, 하얗게 된 거. 아, 이놈 벗어. 야, 아빠는 보시라더니. 아, 마, 임마, 마, 이게 마. 야, 아, 이거. 아, 나 손 들고 싶어서 얼마나 속상했어. 형 좀 드셔주세요. 아직 그랬어. 야, 이런. 야, 야, 이런 겸손한 놈이야. 음식과 대화하는. 아, 정말. 음식과 대화하는. 아유, 내 미안하다. 사과할게. 아, 오, 오, 야, 이거. 얘기하지 그랬어. 오.
참나물에 향긋한 향. 다 살아있고 지금 막 뜯어온 것 같은 그런 향과 뭐 체류 향 다 담고 있고요. 오, 사이다 심심했던 맛을 김치로 채워주네요. 예, 예. 아, 정말. 야, 대박이네. 야, 우리 먹는.